여보, 요즘 식비 줄이는 게 대세인가 봐. 식비를 줄여가지고 1,000만 원을 모았대. 식비를 줄여가지고? 식비를 줄여가지고 1,000만 원을 모았대. 식비를 줄이면 돈을 모을 수 있대. 근데 그게 맞는 게, 옛날에 우리 신혼 때 내가 여보 밥 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달 식비 120만 원씩 나온 거 그랬잖아. 많이 낫지, 사먹이 낫지. 그치, 사먹는 게 낫지. 우리 그때 먹는데 돈다 써가지고 완전 다 먹어 조졌잖아. 그래서 그때 결론 내린 게 해먹지 말고 사먹자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비가 70만 원까지 내려갔잖아. 그래서 70만 원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, 이제 보니까 집밥을 해먹으면 50만 원까지도 된대. 50만까지 된대? 그래서 나 저기 좀 줄여보려고, 여보. 그럼 일주일에 10만 원 가지고 반찬을 뭐 밥을 하는 거야, 그러면? 그렇지. 근데 이게 가능할까? 이게 문제지. 왜냐면은 내가 보통 일주일에 한 20만 원 정도 쓰거든? 왜 이렇게 많이 써?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? 여보, 계산 한번 해볼까? 아유, 계산하지 마. 머리 아파.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마. 뭘 계산을 하냐? 아니, 생각을 해봐. 20만 원이면은, 일주일에 20만 원이면, 하루에 얼마야? 3만 원씩 나가나? 그게 내가 이게 딱 보면은 이 메뉴 구성에서 단가가 높은 걸 많이 해. 내가?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철인데 신선한 야채류가 얼마나 단가가 비싸겠어. 특히 브로콜리. 전 국민의 밥도둑. 아, 밥도둑? 박경찰. 밥도둑이야, 박경찰. 어? 그런 거 하니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지. 그리고 그 단가, 우리 그 식비 구성 중에 단가까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애기가 먹어야 되는 우유가 있는데, 우유가 비싸지. 우유가 한 병에 그게 2리터짜리가 4천 원, 5천 원 하잖아. 근데 여보, 애기만 우유를 먹으면 그렇게 우유값이 많이 안 나가. 여보가 먹잖아, 우유를. 나 늙은 애기야, 왜 그래? 나는 우유 먹도 그래, 안 대신에 너는 맥주를 먹잖아, 맥주를! 한 병에 5천 원, 6천 원 하는 맥주를 먹잖아. 그것도 한 방에 다 먹어줘지잖아, 그거를. 어? 다 먹어줘지잖아, 하루에. 난 그거 사가지고, 응? 우리 둘이서 이틀, 3일을 먹어, 이틀, 3일을. 어? 그 자네는 5천 원, 6천 원짜리 먹으면서, 어? 나는 맥주가 그게, 어?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맨날 1,500원짜리 막걸리, 어? 소주 먹는다, 나는. 아, 내가 무슨 맥주를 매일 먹는다고 그랬냐고, 진짜. 뭔 소리를 하는 거야. 매일, 거의 매일 먹잖아, 아, 거의 무슨 거의 매일. 매일 먹어. 일주일에 한두 번 먹지. 한두 번이면 벌써 그게 만 원이야, 만 원. 어? 그게 만 원이야, 벌써. 큰일이다, 큰일. 응? 그러면서 무슨, 이거, 응? 그러니까, 그래, 뭐, 아예 뭐. 일주일에 만 원이면은, 여보. 한 달이면 4만 원밖에, 내가 4만 원 먹는 게 아깝냐? 내가 4만 원 먹는 게 아까워? 4만 원 먹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, 어? 먹어봐야 특도 안 되는 거. 앞으로 소주를 바꿔. 막걸리로 바꾸든가 소주를 바꿔. 나 막걸리 먹잖아. 어? 지금, 아니,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 아니야. 우유 사가지고, 어? 우유뿐만 아니라 주전부리를 하시잖아요. 무슨 주전부리야? 과자, 초코파이, 땅콩, 오징어채 이런 거 주전부리 하시잖아요. 그런 거안 먹고 살아, 사람이? 안 나는 안 먹어. 먹어? 난안 먹어. 나는 먹도 안 해. 그뭐 먹냐? 나는 밥만 먹지. 뻥치지 마, 좀 뻥치지 마. 무슨 밥만 먹어. 뻥칠래? 어? 지금은 내가 요즘에, 커피를 못 먹게 하니까 커피 안 먹지. 어? 뻥칠래, 자꾸? 커피 얼마 하도 안 해, 커피는. 얼만데? 저기 이거 스틱 이거 한 봉지 100원밖에 안 해, 아니, 100원. 그 커피 말고, 그 뭐시기야, 저기서 파는 거 있잖아. 뭐그 어디? 카페에서 파는 커피. 그런 거. 카페에서 파는 커피 내가 한 달에 몇번 먹었다고 그러니, 한 달에 한번 먹으면 많이 먹었다. 한 달에 한 번. 한 달에 한 번이 많은 거야?
많은 거 한 달에 한 번이면? 그럼 한 달에 한번 먹었으면 그 정도밖에 안 먹었어. 1년에 한 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1년에 세 번 명절 때 그다음 생일날 이렇게 세 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자주 먹어 한 달에 한 번? 어? 자. 스타벅스 가서 먹는 거 아니야? 무슨 스타벅스 가서 먹어? 우리 동네 스타벅스가 어딨어? 없어? 우리 동네 스타벅스가 어딨어? 없어? 우리 시골이잖아. 없어? 없어. 우리 동네 스타벅스가 어딨어? 아, 내가 아는 데 거기밖에 없어. 아, 스타벅스. 그리고 언제 오빠가 어? 오빠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준 적 있어? 왜 없어? 한 번도 없잖아. 왜 없어? 없잖아. 언제 있어? 내가 옛날에 저기서 저기야 어디? 저 이마트에서 내가 한번 사줬잖아 스타벅스. 그러니까 내가 그 알지. 이름을 내가 누가 자네 안 사주고서 내가 어떻게 이름 어떻게 하냐? 누구야? 뭔 소리야? 내가 무슨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어? 누구냐고? 누구야? 누구냐고? 너 과수원 집 딸이야? 과수원 집 딸 스타벅스에서 내가 한두 명 한두 명이냐? 내가 그 지금 커피 같이 먹은 여자가 한두 명이야. 내가 지금 기억 내가 지금 기억을 곰곰이 되돌려 봤는데. 커피만 먹었냐 내가? 커피도 먹고 막 손도 잡고 막 뽀뽀도 하고 내가 다 했어 엄마. 어?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.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다 했어 엄마 내가. 가. 아이고. 가.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그래 미안하다. 내가 앞으로 내가 안 먹을게. 차라리 내가 안 먹을게. 안 먹으면 되잖아. 우유도 안 먹고 내 집에서 물도 안 먹고 안 먹을게. 너 또 얘기가 또 그쪽으로 가. 지금 많이 먹는다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.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 아니야. 아니 내가 식비를 좀 줄이겠다고 하는데 나 살림 못한다고 여보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. 너 언제 못한다 그랬어. 단가가 좀 비싼 계절별로 단가가 비싼 거를 좀 조절을 해서 먹자 이거지. 다 몸에 좋은 거야. 몸에 좋아? 그럼. 근데 맨날 뭐 내 몸은 왜 이러냐? 내 몸은 왜 이렇게 됐냐? 여보가 내가 주는 거 외에 다른 걸 먹어서 그렇지.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보소. 어? 맨날 나는 분명히 저염식을 하는 사람이야. 근데 여보는 맨날 소금 타령을 하에 안 해. 어? 그래서 맨날 소금 간을 세게 해서 먹잖아. 어? 평소에 나는 맛소금을 먹지도 않는 사람이야. 여보 때문에 내가 맛소금을 지금 몇 번 샀는 줄 알아? 그리고 신혼초에 내가 하는 음식에 고춧가루 들어가는 거 봤어 못 봤어? 못 봤지? 지금 고춧가루도 여보 엄청 먹어. 야 고춧가루가 그게 무슨 전박이 그 전박이 뭐야 얼룩무늬 전박이처럼 띄엄띄엄 있는 것 있는 무슨 고춧가루가 소리야. 무슨 고춧가루냐 그게. 무슨 소리야 빨갛지 않으면 안 먹잖아. 그래서 빨갛게 하면 맨날 배탈 나가지고. 안 먹으니까 배탈 나는 거야. 안 먹으니까. 맨날 배탈 나가지고 피똥 싸 안 싸? 피똥 싸 안 싸? 야 매일 먹으면 내가 싸냐? 어? 피똥 싸잖아. 어? 아 그러니까. 그리고 맨날 땅콩 먹지, 어? 진미채 먹지. 반찬 할라 그러면 진미채 사갖고 오면 여보 진미채. 그 반찬을 빨리 해. 반찬을 내가 안 주워 먹게. 그리고 애 핑계 대고 맨날 초콜릿 먹지, 과자 먹지, 어? 그리고 밤마다 어 뭐 먹을 거 없냐? 뭐 먹을 거 없냐? 하면서 냉장고를 네가 몇 번을 열냐? 몇 번을 열어? 그러면 내가 그걸 안 사올 수가 있어? 어? 낮에? 그러면은 야야 야. 야, 야. 그러면은 저녁 먹고 내 손발을 다 묶어놔라 그냥. 묶어서 방에 가둬놔 그냥. 못 나오게. 어? 두 발 달린 짐승이 어? 돌아다닌다 배고프면 냉장고 문도 열 수 있고 그러는 거지? 어? 열 수는 있는데 매일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열어 제끼냐고. 그러니까 내가 자꾸 거기를 사다가 채워놓게 되는 거 아니냐고. 어? 미안하다. 내가 앞으로 안 먹을게. 안 먹을게 내가. 미안해. 내가 안 먹으면은 식비가 확 줄을걸? 자네는 먹는 게 없으니까 먹는 게 없으니까 뭐 식비가 안 나가고 애기 먹는 거만 하면 일주일에 우리도 한 5만 원이 되겠다. 응? 일주일에 5만 원이 되겠어. 나 안 먹으면은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회사 갔다 와서 이제 맹물 그냥 들이키고 어? 어 그럼 우리 스키니해지는 거야? 스킨이 아니라 죽는 거지. 뭐가 스킨이지 이 사람아. 죽는 거지 그냥. 영양식조로. 근데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. 이 얘기지 내 말은. 아 그러니까 주는 것만 먹는데 일주일 식비가 주려고 고민을 하니까 어?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단가에 어? 좀 맞는 걸로 이렇게 하라 이거지. 그럼 이 상황에 맞는 단가가 뭐야?
겨울철에는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야지. 여름에는 아, 봄에는 이제 어? 쑥만 먹고? 아니지 곰이냐? 쑥만 먹게. 이제 야채류가 이제 슬슬 나오니까 그런 거 좀 먹고 어? 여름에는 이제 목마르니까 맥주 같은 거 좀 먹고 어? 그런 거지. 아 그러면 이제 냉동식품을 하라는 얘기야? 아니 가끔 매일 먹으면 물리잖아. 그래 냉동식품 먹으면 몸에 안 좋아. 안 좋으니까 내가 신선 제품 먹으라고 하는 거야. 매일 장 보는 이유가 뭐야? 냉동식품? 그거 사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면은 나도 편해. 야 신선 제품 반찬 만들어서 2, 3일 지나 먹게 신선 제품이냐? 2, 3일까지 가지도 않아. 여보가 다 먹었지요. 여보가 다 먹었지요잖아. 2, 3일도 안 가 그게. 그래서 내가 매일 장 보는 거야. 이 사람아. 시끄러워. 시끄러워. 뭘 내가 다 먹었죠. 반찬 해놓으면 계속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계속 내가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먹어 안 먹어. 뭐 제사 지내냐 그러면? 어? 어? 아 나 진짜 미안하다. 계속 주워 먹어서 미안하다. 내가 이제 안 먹을게. 안 먹으면 되잖아. 꼭 안 먹으면. 안 먹으면. 어머. 삐졌어? 삐졌어? 뭐 먹을 거 없냐? 삐졌어? 야, 먹을 게 없냐? 먹을 게 없어.